지금 마이린 TV를 보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키즈 크리에이터 마이린입니다. 세세입니다. 제가 오늘 세연님과 함께 이마트에 침투를 살았는데요. 이 이마트 안에는 정말 다양한 화장품 가게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제가 세연님과 함께 예쁜 틴트 사기 쇼핑을 해보러 왔는데요. 오늘의 미션은 예쁜 틴트 5개 사오기입니다. 저와 소유님이 어떤 틴트를 사는지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이라면 어떤 틴트를 살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와, 여기 틴트가 정말 많아요. 이게 다 틴트인 거예요? 와, 그런가 봐요. 어? 이거 뭐지? 이거는 롱라스팅 리퀴드 틴트. 이거 어른들이 바르는 것 같아요. 디자인 보니까. 어, 이거 뭐지? 어, 이거 왠지 좋을 것 같아요. 뭔지, 뭐죠? 비타 컬러 립 글로즈네요. 어, 색깔 되게 예뻐요. 이 톤만 맞는데도. 그러면 바르면 더 예쁘죠? 와, 이거 대박이다. 어, 저 하는데 바르는 것 같아요. 핑크색인데, 와, 정말 예쁘네요. 어, 저 일단 이거 하나 고르려고. 너무 예뻐요. 이거 한눈에 바랐어요. 한눈에, 와, 진짜. 반했어요. 너무 예쁘다, 진짜. 아, 저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예쁘다. 서인님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좋나 봐요. 오렌지색도 있네요. 아, 오렌지색도 예쁘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 와, 진짜 예쁘다. 이거, 와. 이것보다 색깔은 좀 있는데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와, 아주 예쁜데요? 이것도 예쁜데요? 서인님이 고르는 것마다 예쁜데요? 아, 그 다 예쁘다. 아, 저는 이쪽에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이쪽에요? 네. 이게 네. 이거고 이게 이건 같아요. 이거 저는 이거 두 개 일단 골랐습니다. 밑에는 비타 컬러 틴트 오일이네요. 어, 이거 뭐지? 한번 볼까요? 오, 이거 예쁠 것 같아요. 한번 발라볼까요? 어, 뭐지? 오, 뭔가 연한 색깔. 오, 이것도. 오, 향. 우와, 향 진짜 좋아요. 저 이거 하나 고를래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아, 이게 이것도 색깔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오, 이건 보라색이네요. 보라색 약간. 오, 와, 자주색. 와, 이것도 진짜 예뻐요. 와, 이것도 냄새 좋아요? 네, 향기가 정말 좋아요. 향기 어때요? 이거하고 이거. 오, 색깔이 예쁠 것 같아요. 이거 두 개 골랐어요. 그러면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여기 펜 같은 틴트가 있어요. 마커 틴트라고 하네요. 마커 틴트? 오, 모양이 되게 신기해요, 여러분. 길쭉해요. 우와! 오, 색깔이 되게 예뻐요. 이거 잘 안 지워지는 것 같으니까 빨리 지워요. 진짜 안 지워진다. 와, 안 지워. 지금 바로 했는데 남았어요. 발색이 진짜 좋다. 와. 에이, 그래, 이따 지지부. 오, 밑에는 토마토 쿨 젤리 틴트? 젤리? 오, 토마토 제가 좋아하는 채소인데. 아, 맞다. 토마토가 채소인지 까먹고 있었어요. 과일인 줄. 오, 이거 되게 진하다. 오, 바르고 싶진 않아. 왜요? 너무 진해서요? 네. 너무 진해요. 옆에 거는 토마토 젤리 틴트 립이네요. 아, 이건 틴트, 이건 립. 아, 이거는 네. 안 진할 것 같아. 이건 립 바른가? 연한 것 같은데요? 색깔이 아예 안 나와요. 우와. 향은 뭔지 모르겠어요. 역시 향은 잘 알기 어려운 것 같아요. 체리 토마토라는데 이거는. 체리 토마토? 빨갛다 이거. 오, 아, 이건 좀 색 있네요. 오, 예쁘다 이거. 또 진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오, 이것도 예쁘게 예뻐요. 소연님 어떤 거 고르셨어요? 저는 두 개를 골랐는데요. 비타컬러 립글로즈에서 애플리코의 에이드색과 테이스트 석류색을 골랐습니다. 예쁜 것 같아요. 저는 비타 컬러 틴트 립 오일을 골랐는데요. 이렇게 두 개를 골랐습니다. 하나는 꿀자몽이고요. 하나는 크랜베리 잼입니다. 오, 예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른 매장 한번 가볼까요? 네. 이게 되게 예쁜데? 세트가 있어요. 쫙 있네요. 위에 스틱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이게 뭐죠? 틴트 스틱. 롤라 스틱 스머지 틴트 스틱이라고 하네요. 이게 요거 이 색깔보다 얇네요. 우와, 와, 진짜 예쁘다. 우와,
우와, 와, 막 진짜 색연필로 딱 한 것 같아요. 와, 색깔이 와,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이거 너무 예쁜데요? 아, 저 안 됐어요, 이거. 이거 또 바로. 저는 바로 이거 골라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아니, 너무 예뻐요. 와,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와, 됐어요. 진짜 예뻐요. 와, 진짜 와장이다. 와. 이게 뭐지? 림 루즈네요. 네, 림 루즈라고 되는데 여기는 퓨어 샤인 젤리핏 틴트. 이게 와, 이거 이거? 어, 너무 두껍다. 와, 짱쿤데 한번 볼까요? 발라보세요. 아, 뭐야? 완전 형광이다. 형광 핀. 야, 거. 그렇게 그렇게 하면. 아. 어, 와. 이거 어떻게 진짜 진하네요. 발 아. 걷으세요, 발. 네, 걷어야겠어요 이제. 조금만 걷고 이렇게 잘 입고 잘 입게. 이거는 이거 뭐죠? 아까 이거 립구즈고요. 립루즈. 여기는 도트 립 틴트. 어, 틴트. 이게 예쁘다 이거 같아요. 이거는 프사이 핑크인데? 핑크? 오, 오 완전 색깔 예쁜데? 완전 진해. 한번 볼까요? 와, 오, 와 예쁘다 예쁘다. 오, 이거 완전 예뻐. 사시게요? 어, 저도 이거 샀네요. 자후? 이 푸시아 핑크. 아, 이름이 약간 어려운데요. 푸시아 핑크. 이건가? 푸시아. 푸시아 이거 맞다. 푸시아. 어. 예쁜 것 같아요. 어우, 근데 손이 엄청 막 색깔이 변했어요. 이건 오일 틴트인데. 오 색깔 오일 예쁜데? 오일 틴트가 끈적끈적해요. 오일 틴트가 다 끈적끈적한 것 같아요. 한번 발라봐요. 여기 오, 오 완전 진해. 와, 완전 진한데 약간 반짝이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오 예쁜데 이거 펄 너무 진한 것 같아요. 학생들 쓰기에 그래도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아, 이거 약간 연한 색 있는데 이거 해볼까? 이거 예쁘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연하면. 오 연하네 이거. 조금 연하네요. 조금. 에이 이거는 좀 아, 저는 네 이거는 네 뭔가 안 예쁜 색 같아요. 제 눈에는. 그래요? 저는 괜찮은데. 예쁘기도 예쁜데. 역시 취향이 다른 것 같아요. 고민돼. 저는 푸사이 핑크를 샀는데요. 수현님 어떤 거 고르셨나요? 저는 틴트 스틱의 코랄 벨벳 색깔을 골랐습니다. 예쁜 것 같아요. 되게. 맞아요. 아, 둘 다 정말 예쁜 걸 고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다른 매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 이거 예쁜 것 같아요. 색깔이 한번 워터리 틴트. 저도 워터리 틴트인데 한번 발라볼까요? 약간 진한 색 같은데. 오 색깔 완전 예쁘다. 이거 와 이거 되게 예쁘다. 주황색인데 와, 진짜 예쁘다. 둘 다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어 저 이거 고를래요. 워터리 그죠? 틴트. 와 진짜 예쁘다. 이건 무슨 색이지? 레드업이네요. 레드업. 이거는 오렌지 씬. 아 저 이거 유튜브에서 많이 봤는데 진짜 좋더라고 하더라고요. 또 잉크 리퀴드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네요. 이게 뭐지? 돌려서 딱. 오 뭐야? 예쁘면 좋을 것 같아요. 왠지 형광색인데? 이거 발림이 완전 좋아요. 발림? 네. 왠지 되게 부드럽게 발려져요. 이게 네. 무슨 색인지 안... 아 애플레드. 애플레드 색. 오 저 이거 할래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서현님 다섯 개 다 사시는 거예요? 네. 아 일곱 다섯 개 다 사셨어요. 애플레드. 네 이거 애플레드. 저는 여기 이 워터 리틴트의 레드. 레드. 와 고맙습니다. 저는 워터 리틴트의 오렌지 씨고 잉크 리퀴드에서 애플레드 있습니다. 한 개 이제 골랐죠. 그렇죠. 그럼 이제 다음 매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저는 이제 하나 남고 서윤님은 이제 다 골라셨습니다. 그럼 다음 매장으로. 이렇게 물방울 틴트도 있고 꿀방울 틴트도 있는데요. 와, 이게 정말 잘 나가는 틴트라고 해요. 하지만 저는 구데타마 틴트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구데타마 화장품이 정말 많은데요. 지금 여기 립 틴트가 다 립 오일이 다 팔렸습니다. 인기가 정말 많나 봐요. 그래서 이 하나를 빼고 네 가지 틴트 중에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프리필
저 하나 받아볼게요. 돌아서 돌려서 하나하고 일단 받아볼게요. 우와 색깔이 완전 예쁜데요. 와 진짜 색깔이 정말 예뻐서 이거 걸러드로 하십니다. 와 첫 번째로 딱 발랐는데 너무 색깔이 예쁘네요. 첫눈에 반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걸러드로 하십니다. 이게 레이디 앤 조이 온라인 틴트 브레타마 에디션 2 프레피 핑크네요. 와 이렇게 저도 다섯 번째 틴트까지 모두 골랐는데요. 이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윤님과 함께 4개 화장품 가게에 가서 각각 5개 틴트를 모두 샀는데요. 저희가 이 많은 틴트를 모두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산 틴트를 모두 여러분들께 드려야 합니다. 이 10개의 틴트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드시는 틴트 하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10분을 선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린TV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 안녕. 라이언도 안녕.